곱하기를 이제 multi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multiply 하면은 곱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여기다가 케이션을 붙이면은 곱하기 명사가 되죠. multiply라고 하는 거는 multi는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. 여러 개 반복되는 것. 그러니까 멀티플렉스, 멀티플라자, 멀티미디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. 이 멀티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말합니다. 자, 멀티플리케이션의 멀티플리케이션, 그렇죠? 멀티플리케이션의 기본 개념은 여러 개 반복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라고 한다면은 셋 모델에서는 이렇게 원소가 세 개인 셋이 있죠. 이 셋이 몇 개 있느냐니까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러면 원소들은 총 몇 개냐 하는 거죠. 하나, 둘, 셋 쭉 헤아려 보면은 열다섯 개가 있죠.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가 된다는 거죠. 이게 셋 모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, measurement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반복이에요. 1, 2, 3, 3까지 왔죠. 3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, 세 번 오고, 세 걸음 오고, 다시 세 걸음 가고, 다시 세 걸음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하면 총 열다섯 걸음을 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measurement 모델로서 우리 생각해 보는 방식이죠. 곱하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, 항상 그렇듯이 셋 모델과 measurement 모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하는 방법이에요.